배추 설계예요. 배추 설계는 오늘 엄청 두껍겠네. 배추를 갈아서 쌀과 물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건포도와 호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잠깐만요. 위에는 이렇게 코코넛 가루와 노란 빵가루 저당이에요. 요거는 아몬드 슬라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0개가 나와요. 20개 25,000원. 전국 택배 되고요. 미리 예약 주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금냉에서 요새는 좀 저기에서 금냉에서 가요. 겨울에서도 겨울에도 금냉은 하는데 여름엔 특히나 금냉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가정용은 빨리 안 얼잖아요. 그래서 한번 얼려서 가면은 가서 이제 데워 먹고 바로 냉동하시면은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주문하시면 미리 전화 주세요. 상세 내역에 그 전화번호 두 개 있고 제가 이 영상이나 그런 게 번호를 남겨놓을 거예요. 되게 두껍겠네. 이게 배추의 향과 이게 코코넛의 향이 되게 좋아요. 빵처럼 부들부들해가지고 커피하고 먹으면 정말 이건 맛있어요. 커피하고 먹으면. 겨울에 많이 나가는 떡인데 요새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배추설기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저희는 원재료를 써요. 바로 색도 안 쓰고 쑥이면 쑥, 여린 쑥을 주고 딸기면 딸기, 호박떡이면 호박 들어가고 블루베리면 블루베리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저당 저염 환자식 떡, 식사용 떡 이렇게 해서 맞춤 떡으로 이렇게 팔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많이 달지도 않고 많이 짜지도 않아요. 네, 단 거 많이 드시던 분은 우리 거 드시면 처음에는 간을 안 했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간을 쓰자고 좋은 게 아니니까 요새는 건강적으로 드시니까. 이거 너무 커가지고 포장이 안 돼, 자기야. 와, 아까 호박은 대비할 게 있는데. 포장이 안 돼, 포장이. 이거 가져간 사람 대박이다, 오늘. 계피 찰떡. 계피 찰떡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냉 시켜가지고 계피 여러 번 씻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 이렇게 하얀 껍질, 그 흰 껍질 그거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계피 깔은 되게 뽀석잖아요. 이렇게 해서 금냉 시켜가지고 보여드릴까요? 택배, 전국 택배. 소약간 떡잔치. 너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안 되겠어. 그때는 봉지에다 넣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 대가 키로수가, 키로수, 어차피 키로수는 2kg인데 2kg는 넘어요. 개수가 몇 개 나오는 거는 딸리는 거에 따라서 틀려져요. 이게 딱 적당해요. 지금 이렇게 20개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정도 딸려면 이렇게 하면 20개 나와요. 한 개가 지금 이거 반대거든요. 10개.
거는 겨울에 추울 때 많이들 주문하시고, 지금 불안하니까 아예 냉동. 겨울에도 좀 저희가 방부제를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저기 원재료를 쓰다 보니까 저염 저당떡이라 또 저희가 설탕도 많이 안 들어가요. 소금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은 하죠. 커피 찰떡 전국 택배돼요. 커피 몹이에요. 이거 옛날에 많이 먹었었죠? 맵쌀로 한 거예요, 맵쌀로. 계피. 찹쌀로 한 게 아니고. 맵쌀.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많이 안 찾아요. 근데 그래도 옛날 생각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켜. 이것도 택배 보내달라고 하면은 포장해서 냉동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맛있어요, 되게. 목살도. 커피 목. 목 제사편이에요, 이거. 제사편 하려고. 제사를 많이 이걸 했잖아요. 목 제사편. 커피. 약밥이에요. 약밥. 식사용 고장. 숭배. 26,000원. 들어간 게. 아몬드 채. 밤. 대추. 인두배기. 호박씨. 해바라기씨. 저기 뭐지? 호두. 이렇게 견과류가 들어갔고요. 이 색을 내는 거는 대추와 대추씨로 5시간을 타려요. 그럼 이 색깔이 나요. 그러면 이걸로 약밥을 하기 때문에 신물도 안 넘어오고, 그게 달지도 않고 담백하니 약밥이 계속 땡겨요. 그래서 전국 택배 보내요. 전국 택배는 택배비는 뭐 우리가 먼저 입금을 하고 우리가 먼저 주고, 거기서 택배비까지 저희가 먼저 받죠. 25,000원에 택배비까지 해서 30,000원. 이렇게 해서 20개가 나와요. 그죠? 저 손에도 이렇게 다 되니까. 대추 씨를 다리는 게 엄청 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추 씨와 대추 모듈이라고 해요. 왜냐면 대추 값이 적어가지고 정품은 못 내고, 어쨌든 거기도 대추의 그 맛이 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단호박살이에요. 단호박살기, 어머. 단호박살기. 단호박을 깎아서 씨 떼고 껍질 까고 떠서 그 쌀과 이제 같이 반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단호박 채. 얘는 뭐 단호박 삶은 건 냉동해서 그때그때 주문 올 때마다 녹여서 쓰는데, 얘는 채를 쳐가지고 냉동을 안 해요. 냉동을 하면 얘가 깨져요. 그래서 바로바로 채 쳐서 위에 얹는 거예요. 한 대에 20개. 20개. 이거 가격 올랐지? 28,000원이야. 4월달까지는 25,000원 했는데 28,000원. 이렇게 전국 택배 되고요. 제 수락가 떡갈비 전화번호는 아지 이쁜이한테 있어요. 아지 이쁜이의 상생내역도 보셔도 되고,
원산이는 수락한 뚝딴지 계속 전화번호가 올라갈 거예요. 저희는 저염 저당 한년숙떡 식사용떡 다 모든 걸 하고 있어요. 택배금은 외국만 빼고 있고요. 외국인들 오셔가지고 사가져요. 이렇게 이 플랜지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플랜지도 저희 몸에 위한 게 새롭지 않아요. 식사 때도 집으로 꺼야 되겠죠. 제사편으로 잘라달라고 하고 사각이지? 하나는 크게 이렇게 하나는 봉지에다가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써달래요. 근데 이거를 끝내서 이것도 작게 조금 작게 포장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차피 뭐 랩 씌워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포장해서 이것도 택배 가요. 뜨거워서 뜨거워서 못했어요. 그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뜨겁지? 찹쌀, 시루떡, 계피 시루떡. 이거는 22,000원. 이게 한 대예요. 이렇게 자르면 8봉지 아뜨거. 여기서 작게 잘라가지고 금량에서 택배 가요. 아니면 이렇게 크게 달라고 해서 하면은 크게도 해드리는데 크게도 해드려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크게 하는 게 먹음직스러워. 되게 고소해. 되게 고소. 언더베리 찹쌀이에요. 원두에게 찰까? 옆에
해조리는 늘 잘라내야 돼요. 저희만 잘라내요. 제가 모양 만들려고 늘 잘라내요. 잘라낸다고도 못 파는 건 아닌데 다들 아까워서 그냥 안 잘라내는데 지금 가져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주는 사람은 그냥 끊자고. 오늘 아침을 안 하고 왔더니 잠깐 영상만 찍으려고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하고 있는데 영상이 너무 없어서 지금 시간 내용 하는 중이라 너무 없어서 영상 좀 이렇게 찍으려고. 만들어지 잘다 한강을 뜯어. 아시죠? 저희 인스타 이름도 다 아시고 많이 아시니까. 여기 좀 진한 게 호박, 늙은 호박 말린 거, 호박채, 양육통, 통팥. 통팥을 5시간 다리다 보니 깨진 것도 있고 통으로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고수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개, 이렇게 20개에서 28,000원. 택배, 전국 택배 되고요. 전에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저희는 금냉에서 보냅니다. 왜냐면 여름이라 쉴 수가 있고 겨울에도 안전하게 통팥 뭐든 여기서 금냉. 왜냐면 가정용은 가져가서 금냉하면 가는 사이에 마르잖아요. 저희는 가는 사이에 금냉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금냉되어 있는 거라 더 집에 가서 도착하면 바로 20-30초 데워주시면 더 맛있고 바로 또 집에서 금냉을 하시면 돼요. 원래 금냉을 한번 했던 거라 다시 해도 잘 될 거예요. 드실 만큼만 드시고 바로 박스에서 꺼내서 펼쳐서 냉동하시면 돼요. 왜냐면 명업용처럼 금방 온다면 박스에다 넣어도 되고 뭐에다 해도 되는데 가정용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펼쳐서 냉동하시고 다음에 다 얼었다 그러면 봉지에다 한 번 더 넣으시면 다른 그 생선 냄새라든가 뭔 냄새가 안 나겠죠. 자기야, 약밥이에요, 약밥. 아, 다 보였다. 약밥, 오랜만에 약밥 했죠. 뭐 봄이라고 막 그냥 계속 절편 가렸다, 숙동만 계속 하다가 약밥 하거든요. 약밥에는 대추와 대추 씨로, 잠깐만요. 대추 씨로 다려가지고, 씨하고 모질이, 그러니까 모질이 대추. 그래서 다려가지고 그 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백해요.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안에 호두 들어 뭐 들어가? 호두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범포도, 밤 위에는 아몬드, 대추, 얼굴 이 완두백이. 대추 채 했어. 이제 들어가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20개가 나와요. 이게 식사용 포장이거든요. 식사용 포장. 20개에서 25,000원. 이렇게.
대추야 대추 씨로 해가지고 이게 너무 달아가 식물만 먹는다고 하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먹을수록 맛이 땡겨요. 밥 냄새가 나요. 밥 냄새. 대추. 전국택배가요. 수라간 떡잔치. 수라간 떡잔치예요. 네이버에 치시면 수라간은 아니고 수라간은 체인점이 우리 비체인점. 수라간 떡잔치. 수라간 없어졌어? 없어. 그래? 망했어? 이렇게 수라간 떡잔치. 지금 비가 아까 전에 많이 퍼붓더니 비는 조금씩 오는데 바람이 엄청 부네요. 뭔 바람이 뽑아 이렇게 불어?